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플스톰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정주행 플레이 실황 중계 7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부동밴드 접고 다음 밴드를 향한 여정으로 갈 것 같아요. 연휴겠다, 시간도 많겠다, 후딱후딱 깨버립시다. 일단 이 앞에 있는 두 개 먼저 아예 이걸 정리를 하려고 왔으니까 이부터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하도록 하죠. 참으로 그 생각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플레이할 때 1시간 플레이하다가 나와갖고 녹화 친 거 인코딩 하면서 또 플레이하고, 인코딩 끝나면은 그때까지 녹화했던 거 다시 인코딩하고 그건 무한대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었는데, 그것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적재적소에 적절히 가깝게 있는 새로운 미션 이런 거예요. A 클래스의 4륜 구동 전용이고 혼합형이다. 랠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GTR을 계속 타는 것도 좀 웃기고, 아니 뭐 개인적으로 웃기진 않는데 어쨌든 다른 차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클래스의 4륜구동 차가 뭐가 있나 하시면, 아우디는 별로 안 땡기고 벤틀리가 4륜이었네. 난 벤틀리 후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DLC 없고 라네브를 한번 타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 옛날 임프레서가 있네? 아, 이게 있구나. SUV가 있네. 아, 랩터도 있지? 근데 이건 D클래스라서 안 되겠고,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땡기든가, 야, 센 걸 사갖고 업그레이드를 땡기든가, 아, 무슨 말이지? 조금 약한 걸 사서 업그레이드를 땡기든가, 아니면 센 거를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라네보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죠. 이 게임에서는 의외로 잘 돌아갈지도. 라네보 10이니까 빨간색이 국룰인데, 라네보의 빨간색은 약간 이런 조금 칙칙한 빨간색이라서 그거에서 나름대로 매력입니다. A클래스로 올려야 되고, 이게 라네보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하면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앞바퀴 뒷바퀴의 분배, 그 파워의 분배 문제로다가 그 개성이 좀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디는 아우디 나름대로 4륜 구동 시스템이 있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지네들이 부르는 그 4륜 구동 시스템 이름이 있거든요. 아우디가 뭐가 있고 스바루가 뭐가 있고 라네보가 뭐가 있었는데, 라네보가 조금 그 앞쪽으로 파워를 준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자동차가 전륜 구동 같은. 장난감 놀이랑 비슷하죠. 그게 아니지. 레이싱이 바로 장난감 놀이예요. 그래서 다른 주로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에서 라네보가 상당히 명성에 비해서 맥을 못 추는 편인데, 과연 호라이즌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난이도를 지난 시간에 내렸었나? 뭐 내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비포장이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게 느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 이 친구 뭐하니? 보스 맞아? 여기서 급격히 돌아야 되는데, 아, 얘네들은 왜 이렇게 짝짝 잘 붙어 다니냐? 4단. 꼴찌잖아요. 꼴찌에서 뒤에서 1등인데, 아니 뒤에서 2등인데, 와 저 친구 되게 자랑스럽게 달리는데?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빠르니? 이 게임이 좀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잘 쫓아가다 보면, 아이고 나 아까 쟤하고 똑같은 실수했어. 이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그 갑자기 CPU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멘탈 붕괴 안 당하고 쫓아가면은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그 AI의 강제성을 좀 부여한 것 같은데. 어, 얘 왜 이런! 이게 라네보다. 이게 라네보다 희망편. 이게 희망이다. 어쭈구리? 못 이기겠죠, 당연히? 야, 이 차가 좀 너무 심한데? 나 술 먹었냐? 이 앞에 아우디, 방금 이 아우디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그냥 달리는데?
으라차. 와, 벽을 긁는다. 안쪽 벽을 긁는다. 이게 맥을 못 추지 근데? 이거 희한하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 차이는 건 좀 심한데? 어 잠깐만요. 넌 좀 충격받았고. 이거 같은 클래스 맞아? 난이도가 어려움이구나. 어려움 안 할래. 어려움 안 하면 되지. 야 근데 너무 근데 살짝 지금 멘탈 나갔어요. 아, 이게 뭐지? 싶은 느낌으로다가 어 충격적이야 충격적이야. 어 쭈구리? 어 나 뭔가 이상해. 나 술 안 먹어. 술 먹은 사람처럼 경주를 하고 있네. 비켜라. 아니 어려움이 저 정도면 매우 어려우면 뭐라는 거지? 제가 어려운 난이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빡센데? 운전석 시점이라서 조금 더 잘 되는 건가? 지금 다시 어려운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참 뭔가 좀 이상한 뭔가 좀 이상한데? 아씨, 아 왜 이러냐고. 이번에 해서 아까랑 똑같으면은 그냥 무통으로 내리고 그냥 달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 스펙이면은 내 실력으로 이 클래스의 자동차에 몰 수가 없다 이런 걸로 판명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왜 AI 난이도를 바꿨는데 왜 내 운전 실력이 바뀌냐고. 아까는 이렇게 안 돌았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많죠? CPU들 달리는 수준이. 질 수 없지. 아니야, 질 수 있죠. 질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노래 가사도 재수없게. 이거 봐. 상대가 안 되는데? 뭔가 좀. 얘네들이 이거 라인을 너무 잘 막아요. 자, 진짜 짜증날 정도로. 아, 쭈구리. 운전석 시점이 조금 더 괜찮은 것도 있네요, 느낌이. 요, 엔진 소리도 잘 들려갖고, 변속도 잘 되고, 두 바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있고, 1등 뭔 차야? 1등 라네보 같은데? 나랑 같은 차라고? 잡았다. 아 이놈들 막을.. 이놈들 인코스에 막을 것 같은데? 안 막았다 안 막았다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얘들아! 아! 미친! 뒤에서 박았어! 아.. 이게 호라이즌이다. 야생의 호라이즌이 나타났다. 난 질 수 없어. 난 질 수 없어. 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질 수 없어. 누가 나한테 희망을 걸고 있지? 인코스로 계속. 그 다음에 안쪽에 부딪혀라. 부딪혀. 아 얘를 피했어야 되는데. 아 젠장. 아 2등이네요. 한 번 더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은 시간이 많습니다. 내일 회사를 안 가니까 내가 만족할 때까지 달릴 거예요. 죽일 거야. 죽인다냥. 그래 노래 좀 바꿔라 좀. 아우씨. AI들이 너무 적재적소에 잘 박아요. 아 잠깐만. 씨, 라디오 바꾸다가 망했어. 누가기나 해보자. 이래서 란에 못 꺼내기 싫었다고. 펄스 싫어. 돌아라. 뭐하냐.
왜 달릴 때마다 실력이 달라지지? 아, 저 친구 왜 지금 여기서 박는 거야, 자꾸. 무서워서 돌지 못하겠잖아. 라디오를 꺼. 제가 라디오를 하겠습니다. 호라이즌입니다. 그 이상의 멘트가 안 나온다. 아직도 스프링 소리 들리시죠? 제 패드가 대충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쑥 크게 돌고. 라인을 너무 이쁘게 잘 막는다고 얘네들이. 잡았다. 아니야, 못 잡았어. 여기가 인코스라서 어차피 부딪혀요. 아, 독하다 진짜. 4등이면 1등 어디로. 1등이 안 보이잖아 지금. 스탑하시고. 약간 치쿠마 서킷 같은 느낌인데. 이거 돌고 여기서 크게 돌고 더 크게 돌고 여기 맨날 부딪히. 아, 내가 부딪힌다. 으으 분노한다. 그래서 이걸 뛰면 적어도 2등은 할 수 있겠죠. 2등은 할 수 있겠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나 변속을 꺼볼까? 변속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크게 돌면서 크게 돌면서 여기서 박아주시고. 근데 어차피 여기가 급코너라서 역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깹니다. 제가 오늘 이거 깰게요. 죄송합니다. 나 이것만 깨느라고 한 시간 걸려도 이거 깰 거예요. 매우 어려움도 아니고 그냥 어려움인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지? 아, 길 막지 말라고 미친. 아, 길을 막는 게 너무 정석 라인을 막으니까 장단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여기서 이거 막 다 막아버려 라인을. 정말 대단한 놈들이야. 이게 작정하고 만든 AI면은 정말 칭찬을 받아 마땅할 정도죠. 대신에 싸대기 좀 맞아야겠는데. 인코스 아프리카 밟아야 되겠네요. 2단으로 내려야 될까? 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차피 크게 도니까. 여기서 어차피 크게 도니까 아우, 안 되네. 잡았다. 완. 아, 밀지 말라고 옆에서. 와, 아기사 호라이즌에 뭘 바랍니까? 호라이즌입니다. 이것도 작전이죠. 다 부딪히는 것도 작전이고. 아, 나의 스프링 브레이크 맛을 봐라. 으라 차차차차차. 지금 4명, 제가 지금 4등인데 앞에 3명 보입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문제인데. 근데 여기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역전을 할 기틀이 없어요. 잡았다! 잡았다고 제발! 음악! 또 이망이냐? 괜찮아! 진정하지마! 계속 흥분해! 여기서 진정하면 진다. 계속 흥분해. 여기서 크게 잡고 여기 라인 하나 잡고 돌고 스탑 재빨리 돌리고 그냥 풀가속으로 땡깁시다. 아우씨, 개같은 게임. 스토어에서 내려가길 잘했지. 네, 여러분, 개같은 게임입니다. 호라이즌 하지 마세요. 아! 갑자기 매우 어려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난 몰랐는데? 죽인다 진짜. 안 탈 거야. 역시 라네보는 탄 게 아니었어. 라네보. 전설의 라네보. 바로 옆에도 약간
천문대에서 우리 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한 번 더 붙고 싶다더군. 새로운 레이스도 추가됐고 상금도 훨씬 많아. 거기서 보자고. 아, 이거 먼저 정리하고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려가는 길에 한판 붙겠습니다. 여기는 굿이어 마운틴 블라드 B클래스인데 B클래스 저기도 혼합형이면은 어차피 그 사륜구동 차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얘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B클래스죠? 요걸 탈 수도 있고 저에겐 선택권이 많아요. 아이고 이런 아, 이 근처네? 지도를 확인해봐요. 딱 정확하게 이 근처인데? 숨겨진 자동차가 레드락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지도에 표시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다 뒤지니? 일단은 눈에 보이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던 일이나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란 바로 레이스. 레이스는 나의 삶의 희망. 여기 아닌데? 나 어디 가니? 아웃포스트구나. 이거 아웃포스트죠? 아니야? 어? 여기 뭐야? 뭐하는 데야 여기? 당연히 아웃포스트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여기 아웃포스트가 맞네. 아 뭐야 씨. 저기로 가시고 그 여기가 지금 산길이라 그런가 은근히 다른 차량들이 없네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어떤 느낌일까? 이것도 혼합이고 4랩이고 그럼 반대로 스바루를 타보겠습니다. 라네보하고 스바루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물론 라네보는 A클래스로 달려본 거고 얘는 B클래스이긴 한데 똑같은 사륜구동이라고 다 같은 사륜구동이 아니라 이거죠. 아, 자, 아우디 사륜구동 이름 뭐 있었는데 까먹었네. 뭐더라? 쓸데없이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뭔지 뭐였더라. 내 차의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새 부품이 많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당신 같은 초보자랑 달리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좀 봐주세요. 좀 봐주면서 달려라 진짜. 나 못하겠다. 나 이 게임 이제 못하겠어요. 굿슛!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나오니까 아! 인코스 막는 거 봐라. 좋아하는 음악 나오니까 그 바드 버프로 잘 플레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Here we go again. 이거 드리프트 해도 되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다시피 드리프트를 해도 되는 게임 있고 안 해야 되는 게임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게임 드리프트 좀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난이도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오라차. 어, 근데 좀 어렵네요. 이번 판도 좀 난이 나게 생겼습니다. 거기서라. Here we are again. 인코스를 잡아야 되는구나. 인코스를. 아웃코스는 얘네들이 인코스로 파고 들어와 버리니까 차라리 내가 인코스를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래야 적들 자동차로 코너링도 하고 좀 즐거운 호라이즌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근데 1등 안 보이는 건 똑같네요.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인을 너무 이상하게 잡았다. 몇 번 달리면서 코스 레이아웃 좀 익히겠습니다. 으라, 차차차차차! 잡았, 아, 못 잡았다. 기어를 너무 이상하게 눌렀다. 오라, 차차차! 인코스로!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인코스를 잡는데 100% 안을 박는다 이거죠. 이게 이 게임 AI다. 이 게임 AI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너무 안쪽에 붙지 말고 CPU 따라서 조금 뭉툭뭉툭하게 달립시다. 여기 이런 쪽에서 괜히 아웃 지키다가 똥돼요. 잡았다. 잡았냐? 이 친구 란 해본데 잡았다. 아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마지막 한 바퀴. 인코스 빼요. 그 다음에 저 친구하고 1대1 승부인데
거리가 좀 멉니다. 박씨네요? 박씨니 파크씨인지 모르겠지만 파크유 오라차 요 What are you waiting? 잡았다 제발 엔진 고장나라 타이어 터져라 요렇게 라인 잡아주시면 못 잡았죠? 네,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아까보단 낫지. 아까는 완전 따라가지는 못할 정도였으니까 대충 이차 어떻게 모는지 대충 알겠어요. 대충 이번 판에서 종결합니다. 아, 이 게임 음악이 생각보다 별로 없구나. 나온 노래 또 나오고 이러네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유독 좋아하는 노래가 많았던 거야. 많이 들으니까 많이 좋아하게 된 거죠. 포르자 호라이즌 2, 3, 4에서는 기억에 남는 노래가 없습니다. 기껏 굳이 따지면은 그 호라이즌 3 오프닝 곡이 되게 멋있는 곡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외에 호라이즌 시리즈에서 기억에 남는 노래가 없어요. 아니면 저작권 때문에 꺼져가고 그런가? 요렇게 잡고 이걸 3단으로 가야 돼? 아 3단 아니야 4단이야. 두 번째 바퀴. 이 게임이 1렙 2렙은 CPU가 과하게 빠릅니다. 뭐 거기에 멘탈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몇 번을 흔들렸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 달리겠어 이 게임 진짜. 으아차. 기어비도 희한하고. 내가 지금 저 친구가 1등이죠 지금. 저 친구가 1등이야. 근데 방금 전에 너무 삽질을 했네요. 옛날에는 어려움 난이도 그냥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의 피지컬이 당시 지금의 제 피지컬하고 많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도. 근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는 거는 일종의 자전거 타는 느낌이거든요. 아무리 피지컬이 딸린다고 해도 지구력 쪽의 문제지 이론적으로 라인 잡는 거 그런 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고. 너 잡았다. 여기가 히든 커맨드였구나. 여기가 잡았다. 와, 앞으로 두 바퀴 남았는데 완전히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도륙을 내버릴 수 있는 기적의 라인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4단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4단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 밟아서 오른쪽 벽에 안 부딪히게. 그다음에 여기서 푹 밟고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90도.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살짝 박는 척 하면서 이 라인을 쭉 가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뭐지? 병신인가? 병신인가? 아니야. 잘못했어. 아니, 잘했어. 어쩌다 뽀록 잡은 거 가지고 겁나 입 털었어요? 아, 근데 뭐, 입 털면 어때? 내가 이겼는데, 입 털면 어떻습니까? 꼬우면 니네들도 일시정지하고 다시 재시작하든가. 아! 이것이 바로 주인공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패스! 내 꿈을 축구왕. 그 다음에 250포인트니까 레이싱 두 번 하면 내려가는 길에 그 길거리 레이스 한번 받고 하면 되겠네요. 이제 슬슬 스펙 있는 자동차로 플레이를 하면서 난 내 생각에는 근데 다음 시간에 난이도 내릴 것 같아요. 도저히 피지컬이 버티지 못하네요. 네, 이 애들 얼굴 보이세요? 얼굴? 충격적이야. 아니면은 아웃포스트. 여기 뭐 있다. 잠깐만요. 오라이 망포 군수지원 갔다 왔다. 아까 거기잖아. 이거 톡 잡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길거리 레이스. 아, 그 전에 이거 한번 가볼까요? 호라이즌 아웃포스트 뭐 있는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뭐 이런 아웃포스트 같은 것도 천천히 플레이를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롭게 게임을 할 것 같은데 그냥 할까? 아웃포스트 한번 들어가 보죠. 못 가실 거. 나 내일 회사 안 간다니까? 좋죠. 회사 안 가는 직장인 좋지. 나왔죠. 뿌 챌린지 내놔 조직에. 일단은 포인트부터. 여기는 산길이니까 아마 포인트를 드리프트 같은 걸로 채워야 될 겁니다. 그럼 드리프트. 차만 좀 스펙이 잘 되면 드리프트 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아, 글쎄 한번 봐야겠네요. 뭘 꼬불거려요? 어서 가서 실력을 발휘해요. 진짜 드라이빙이 뭔지 보여주라고요. 나도 보여주고 싶어. 근데 지금 계속 실패만 하고 있단 말이야. 외국 포인트 28,000점. 보시다시피 산길을 내려가면서 그 포인트를 세우는 거니까 주로 니엄 아이고 씨 뭐니 니어미스하고 드리프트로 점수를 채우는 거죠. 근데 드리프트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지. 아이쿠 뭐냐 이거. 지금까지 빵점. 이렇게 하고 니어미스 드리프트. 아 부딪히지 않았다. 네, 에어포인트도 얻었고 드리프트 얻었고 흔들면서 그 포인트를 얻는다기보다는 저 곱하기 점수를 쌓아야 되거든요. 이제 곱하기 점수를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4000포인트. 역주행도 점수 따나? 그건 모르겠는데 드리프트 잘 안된다. 아니 이게 2단계였는데 제가 1단계로 내려버렸다. 드리프트는 2단 기어로 잡았다. 이 정도면은 합격점이죠. 이거를 각 코너마다 다 해내면 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차량들이 킹반 차량들이 킹받게 하니까 와우! 와! 운이 따른 도피. 망했다. 뭐니? 스피했다. 15초 남았네요. 변명을 좀 하자면 콜벳은 후륜구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초반에 너무 삽질을 했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 각이고 지금 다시 플레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제 스타일 아시죠? 제가 이 게임 연재할 때 제 스타일 아시죠? 일단 입을 털어요. 입을 털고 실패하면 그냥 실패하고 마는 거야. 성공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어이쿠 2단 기어를 유지하는 쪽으로 곱하기를 늘려요. 곱하기를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어 줍시다. 일반 차량 나올 때 잠깐 멈추고 이런 식으로. 와우! 나 뻥아치고 일반 차량 없으면 4만 점까지 땡길 수 있어. 진짜. 일반 차량은 솔직히 뽀록이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아예 아케이드 게임이어버리면은 그 드리프트 중에도 라인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일반 차량이 나타나든 말든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 게임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아케이드는 아니라니까요. 이 게임이 그렇게 아케이드였으면은 드리프트가 이렇게 어려울 리가. 아, 와 뭐야 저것들 뭐야. 아, 저 죽이려고 삼총사가 나타났네. 이렇게 드리프트 해야 되는데 일반 차량이 있죠. 킹반인 차량이 있죠. 나 떴다. 으아 차차차차 흔들어주세요. 킹반인 차량, 킹반인 차량. 야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차량 두 대 오는데. 곱하기만 안 떨어지면
제가 기억하기엔 곱하기가 5배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유지시킬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한 방에 클리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게, 말처럼 쉽게?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으아! 죽을 뻔했다. 이거 중간 정산 좀 빨리! 됐다. 7000점 정도 더 모으면 돼요. 30초 내에 7000점. 난 할 수 있다. 난 아마 할 수 있다. 요렇게. 으아! 차차차차차차! 돌고. 3, 6, 7. 조금만 더. 오! 미쳤나봐! 오씨! 찾았다! 와씨! 미친! 몰라, 나도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아, 두통이야. 이게 슬슬 난이도를 낮춰야 할 때가 왔어요.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쉬는 시간에 아마 가운데 미션이 자동차 사진 찍는 미션일 거예요. 이게 말이 사진 찍는 미션이지 목적지까지 그 피해 없이, 충돌 없이 운전하는 게 목표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우, 드리프트. 그쵸? 참고로 이 차는 어떤 게임에서는 500만원짜리 차입니다. 포드 GK40. 원래 레이스용 차량이고, 그, 얼마 전이라고는 해도 꽤 됐구나. 근데 올해 아닌가? 그, 포드 V 페라리 영화에 나왔던 포드 쪽 차량입니다. 맞나? 이거 맞죠? 나 아직도 입 터는 거 아니지?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개쩌는 사진을 보여주마. 아, 별로 개 안 쩌네? 죄송합니다. 라이트는 왜 켜져 있는 거야? 아니, 완벽해요. 네,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 게임 시리즈 하면서 자동차 사진을 엄청 찍었었는데 제 기준에 마음에 안 듭니다. 사진 게임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뭐. 마지막에는 그 최고 속도 내기였나? 그거죠. 그것만 클리어하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방송 안 나오네? 방송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방송 안 나오네. 네, 그 다음에 스피드 트랙. 159km가 안 나온다고? 산길이라고 그러겠죠? 산길이고 그다지 안 빠른 차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와씨, 레디컬이네. 레디컬 SRA신가? STA신가? SRA신가? 희한한 차입니다. 희한한 차. 아마 그 산길이니까 속도가 안 나와갖고 그렇게 기준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일종의 그 토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반장난같이 만든 차라서 가속력이 엄청 빠릅니다. 차가 가벼워갖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158km? 클리어 할 수 있을 거예요. 159km. 와, 일반 차량 꼬락서니 봐라. 죽이려면 뒤에다가 죽인다라고 붙여놓고 죽여라. 네, 이 짧은 곳에서 250까지 바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카메라 위치가 코너의 어떤 부분인지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뭐 거기에 맞춰갖고 라인 짜갖고 돌면 되니까. 근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머네요. 저 정도면 그냥 160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한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가? 메디컬. 네, 이것만 돌면 되거든요. 아이씨, 뭐야 이거. 이거만 400m만에 159km. 아, 코너에 있구나. 코너 한가운데 있구나. 야, 뭐야 이거. 으라차차차차. 엄청난 속도군요. 속도만큼
이 뒤에 제 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어차피 스턴트에서 준 스턴트용 차량이고 부서지든 말든 지들이 나한테 이런 차를 빌려주고 카메라를 저런 곳에 설치한 게 잘못이지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레드락 여기 이 위치에서 순간이동하는 거는 무료로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짠! 그러면은 자동... 아니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 이 장소는 멋쟁이 아저씨 나예요. 전에 얘기한 쇼케이스 이벤트 기억하죠? 아니 기억 못해. 지도에 표시했으니 찾아와요. 이거 말하는 거죠? 저번에 봤던 이거하고 이거하고. 근데 저기로 갈 일이 없으니까 일단 아까 전에 얘기고 했던 대로 여기 길거리에서 한 판만 더 플레이를 해야 되나? 굳이? 아! 업그레이드다. 오케이. 여기도 안 나갈 수 있죠. 길거리에서 한 번만 더 하죠. 한 번만 하죠. 어차피 오늘 시간 많습니다. 오늘 한 시간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다. 400m 전방에서 오르지 않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짠. 이번에 좀 스펙 좋은 차량으로 가볼게요. S클래스가 있을까? 마치 전투에 굶주린 검투사 같군. 그렇게 싸우고 싶나? 네, 그렇게 싸우고 싶습니다. S클래스 차량이 제가 있네요. 이게 있는데 콜벳이 있고 GTR이 있고 GTR 옛날에 GTR이 그렇게까지 그 자기 성능을 제대로 발휘해주지 못한 것 같아갖고 이번에 명예 회복의 기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 차 명예냐? 내 명예인지? 내가 못했으니까. 아파. 왠지 처음에 게임 켰을 때보다 로딩이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좋아. 간다. 지옥행 열차가 간다. 이번 라이벌 이벤트는 돈을 한 8만원 정도 주지 않을까. 65. 아 비키라고 씨. 누구 허락받고. 짠. 아 왜 이렇게 무겁냐. 으아. 사륜구동의 숙명인 것인가? 으라차차차차! 미안. 이렇게 놓고 급커브인데 어차피 지들도 망했다 이거지. 앞에가 차량이 2등은 뭔지 모르겠는데 1등은 아마 렉서스가 아닌지. 아 제규어구나. 제규어하고 렉서스. 하지만 GTR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 왜냐면 GTR은 아시아의 자존심이니까. Alright. Come on. 나 카메라 떨린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임포스터를 색출해 주십시오. 으라차차차차! 후! 이건 안 되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돼요. 내가 이 차를 너무. 아, 이 차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아, 좋아하는 차긴 한데, 이 게임에서 몰려니까 좀 되게 무겁네요. 으라차차차차차! 68%. 적들 보이지도 않네. 아니, 다른 CPU들도 다 이런 정도 난이도여야지.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 이것도 어려운 난이도잖아요, 말하자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으아악! 이 실력이니까 영문을 모르지. 쫓아온다. 날라온다. 씨.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다 왔다. 이것이 GTR의 멈출 수 없는 에너지. 그쵸? 그리고 꼬리 날 때는 거꾸로 가는 게 국룰. 기록 및 고스트를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서버가 나갔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서버가 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서버를 나가기 전에 모든 DLC를 다 포함한 울티메이트 에디션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출시를 했어야지 멍청한 것들아. 뭐 근데
게임 회사도 이런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쭉 내려가 갖고 이벤트 두 개 찍고 라이벌 잡고 그러면 레이스를 총 세 번 해야 되네요. 그것도 제가 한 번에 클리어 할 수 있었을 때 가정이라서 앞으로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자주 모습을 보이는군. 아니 안 할 건데. 난 여기 다 왔어.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러면은 다음 미션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쪽으로 순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면은 아웃포스트가 여기 하나 있고 뭔가 좀 쉬운. 그러니까 서킷은 지금 서킷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이거 서킷 하지 말고 저거를 해야 돼. 스프린트를 해야 돼. 이제 서킷이고 스프린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가겠다. 방송 나오는데 못 안 들립니다. 여기 웃겠는데? 한 번 더 하라 이건가? 그럴 시간 없다 이거지. 요즘 차량들은 그 뭐야 속도 고정시키는 옵션이 있다 그러죠? 엑셀을 밟고 있지 않아도 적정 속도를 유지시키는 거. 우리 차, 저희 집 차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똑같은 속도를 유지시키려면 엑셀을 밟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엑셀을 한 3분의 1 정도만 밟고 있어갖고 속도가 아슬아슬하게 똑같은데 진짜로 제 집 차 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갈. 내 집 차 RX8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RX8이 뒷좌석이 완전 거지같이 좁아갖고 가정용 차가 아니에요. 스포츠카니 쇼다운. 미국 자동차 전용입니다. C클래스 머스탱 한번 가보죠. 머스탱 그때 쇼케이스 이벤트에서 얻고 한 번도 안 탄 것 같은데. 근데 이쪽 머슬카가 좀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미끄럼 해갖고. 그리고 직선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그것도 그 진짜로 직선 많을 때 얘기지. 이 게임은 직선하고 직선 아닌 거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아 포드에 저런 차가 있네. 씨. 젠장. 난 할 수 있다. 이게 상대적으로 서킷보다 스프린트가 더 쉬운 것 같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입증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 라인 잡는 꼬락선이 봐라. 씨. 상종 못하겠네 진짜. 오라 차차차차 갔다. 야 내 낙엽에다가 주황색 자동차 달리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한다. 참고로 오늘 아침 최고 기온이 영하 11도였는데 그래도 게임 속에선 가을입니다. 단풍나무가 부끄러워하는 계절, 은행나무가 똥 싸는 계절. 팩트다 진짜. 이상해. 스프린트는 왜 이렇게 못 달리냐 얘네들. 서킷은 그렇게 잘 달리면서. 얘네들 역시 저는 스프린트 특화인 것 같아요. 이니셜 D로 자라온 서킷 레이스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갈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해도 되는 그런 미션. 그런 게 저의 취향에 맞는다 이거죠. 약간 그 코스를 외운다기보다는 나오는 코스를 그 임기응변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거. 뭐 물론 이런 코스도 외운다고 맘먹으면 외울 수 있긴 한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래 미끄러지지 마라. 가볍게
분하게 승리하면서 110포인트를 누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무슨 베이스를 하든 간에 다음 밴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계속! 넌 그래서 꼽냐? 아! 130포인트네?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경주 들어가면 안 되겠다. 반드시 분홍 경주로 들어가야 돼요. 분홍 경주가 150포인트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근처에 분홍 레이스가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나 어디야? 여기 있다. 130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130포인트. 그러니까 주황색 레이스를 하나 깨야 되는데 요거밖에 없네. 근데 이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아웃포스트 있다. 이동하는데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맙시다. 우리 택배 회사 사람들 존중해 줘야죠. 택배비 올라도 괜찮다는. 어? 잠깐씨 죄송합니다. 헛소리했어. 일단 저 앞쪽에 앞에 그 할인 표지판 있으니까 할인 표지판 깨고, 택배비 오르면 좋죠. 올라갔고 그분들한테 이득이 가면 좋죠. 근데 그분들은 똑같고 기업들만 돈을 더 벌겠지. 기업을 부수자. 기업은 실버핸드. 아이쿠. 저거 한번 클리어하면은 내가 분홍 밴드에서 뭔가 다른 색깔 밴드로, 제발 그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밴드 이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거 막 바이올렛 배지 이러면 안 되니까. 200m 전방에서 이거 여기서 우드리프트 하세요. 그 다음에 직진이다. 미디움 레프트, 미디움 라이트.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호라이즌 랠리 DLC가 코드라이버도 한글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꼭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그게 난이도가 완전 개 미쳤습니다. 제일 쉬운 걸로도 제가 상위권에도 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플레이 하려면은 예능 느낌으로, 잠깐 맛만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플레이 해야 돼요. 제목인가? 아무튼 딴 제목의 음악으로 들려드릴게요. 다리우스. 오렌지 천목 밴드가 다음 목표예요. 점수를 더 쌓으면 천목 밴드가 곧 당신께 될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오프로드인데, 아예 오프로드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어요. 차고에서 다른 차를 선택해요. 오프로드 하면 역시 스파루인데, 랩터 한번 몰아볼까? 한 번도 안 몰아봤죠, 랩터. 그 차로는 해볼까? 러닝도 없어요.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먼저 점수가 좀 아르스라스한데? A클래스가 포인트 600까지거든요? 근데 얘가 프로편인데 551밖에 안 올라가. 이걸로 이기면 레전드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게임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임 아니니까 분명 클리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난이도를 내릴까? 미국인 스타일로 말씀드리죠. 제대로 박살 내버릴 테다. 랩터와 레인지 로버의 골때리는 한판 승부. 아니, 생긴 게 이쁘긴 해요. 이쁘긴 한데 제가 트럭 자체를 안 좋아해갖고 이걸 트럭이라고 하진 않나? 아무튼간에 이런 차로 경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근데 또 타보면 또 의외로 속도가 나온단 말이지. 삐리리띠띠띵. Are you mine? 어이쿠, 미끄러지는 거 봐라, 씨. 아, 이게 완전 오프로드라서 어떻게 좀 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기어도 지금 3단 기어에서 움직일 낌새가 없습니다. 이거 저 서킷 아니죠? 스프린트죠? 스프린트면 못 이기겠어? 아까 전에 그렇게 입 털어놨는데? 그죠? 비켜라 얘들아, 약한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깔아 뭉개버리기 전에 비켜라. 진짜 깔아 뭉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팍! 저 인간 진짜 팍! 으아! 어휴,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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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 아니 미끄러운 게 당연하긴 한데, 당연하긴 한데 떨어져요! 와 뭐냐 이 코스 왜 이렇게 생겼냐. 62% 63%. 와우 와우, 레인지러버 거기 서라. 랩터의 명예를 걸고. 아! 내 명예 돌려줘요.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가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드리프트 80%. 어! 포장도로 있잖아! 아이씨 포장도로가 있으면 안 되지! 포장도로가 있으면 변수가 안 나오잖아요. 망했군. 이거 문제다. 죽어! 안 죽었다. 인성은 인성대로 보이고. 난 이 차 싫어한다고 얘기했다. 아 손가락 아파. 이게 스프링 컨트롤. 처음부터 운전석 시점으로 플레이를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게임 운전석 시점이 좀 결과가 좋네요. 종합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레이스 둘 다 3인칭으로는 개발리고 운전석 시점으로 클리어 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비켜라. 브레이크 시계 밟고 드리프트 시계 덜고 벽 시계 밟고. 일단 입을 털어. 포르자 입 털어진. 아우 미니맵을 볼 시간이 없다. 그냥 뭔가 마음에 맡기자. 뭔가 마음에 맡기는. 아 맡기면 안 되는 건가 봐. 아 됐다. 쿨. 1, 2, 3, 4, 5, 6, 7 다 있네요. 일단 눈앞엔 다 있습니다. 일단 눈앞엔 다 있어요. 정말 긍정 킹이죠? 7, 6, 5, 4, 3. 두 명 없네요. 야이씨! 게임 이렇게 하기 있게 없게요. 꽃쭉? 아, 그래서 난 이렇게 뚱뚱한 차 싫어했다고. 아이쿠, 망했다. 그렇게 망한 것도 아니네. 드리프트 가용! 으라차차차차차차차! 나 아까랑 똑같네요, 양상이? 망할. 꺾어! 네, 아까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과정이 똑같아요. 결과도 똑같겠죠, 아마? 거기서 좀 못할까? 바란 저 별달린 놈들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여. 죽어! 아! 차차차차 괜찮아 쫓아갔어 붙어. 승부는 저쪽 코너. 아 나 기어 잘못 올렸나? 승부는 저쪽 코너에서 나는 브레이크를 안 밟는다는 척하면서 이렇게. 근데 인성질이죠 이게. 바로 이것이 인성질입니다. 이기면 장땡. 정말 결과 지상주의죠? 근데 원래 모터스포츠라는 게 그렇습니다.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해도 돼요. 그 마음 잊지 말래. 아 씨, 좀 빨려. 그 마음 잊지 말래. 그래서 오렌지 손목 밴드입니다. 오렌지가 한국말로 뭐죠? 귤인가? 응?
아니, 귤은 영어로 만다린이거든요? 오렌지가 영어로 뭐예요? 아니, 오렌지는 영어로 오렌지지, 뭉치마. 오렌지가 한국말로 뭘까? 아, 말! GTR 준다, 씨. 아! 나 GTR 샀다고! 옌병할 놈들아. 일단 조집시다. 일단 차를 준다니까 조지고 보죠. 뭐 클래스를 다르게 해서 운용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 잠깐만, 미니맵에서 이걸 놓치지 않았지. 내꺼 나예요. 누군지 좀 알아보세요. 네, 저는 피닉스 퍼스입니다. 호라이즌이 후끈 달아오르네요. 이런 식으로 라디오가 그 주인공, 즉 플레이어가 성장함에 따라서 반응을 해줘요. 야, 이번에 오, 미친 이거 뭐야? 이번에 신인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 유명한 이미 유명해져 있던 여러 레이서들을 이기고 있다. 그래서 이 신인이 누군가 이런 식으로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플레이어로 하여금 조금 더 게임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는 팩트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후속작들, 그러니까 포르자 호라이즌 2, 3, 4에서도 똑같은 라디오 방송이 나오냐, 그걸 모르겠는 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더빙을 안 했으니까. 더빙을 했었어야 돼. 더빙해서 다시 출시해라. 지금 포르자 호라이즌 2 더빙해서 다시 출시해도 팔릴걸요? 일단 포르자 호라이즌이고 더빙이니까 난 살거야. 나는 패키지로 한번 사고 한 시간 넘었네. 나는 패키지로 한번 사고 디지털로 한번 살 자신 있어요. 이렇게 별들의 전쟁 한번 깨봅시다. GTR을 가져온다 이거지. GTR의 호적수. 아 그럼 나 이거 타고 나와야지. 똑같은 차 타고 나오면 좀 웃기잖아요. 이 차를 깨면은, 아니 이 차를 이기면 이 차를 선물로 주는데, 그 차를 이기기 위해서 그 차를 가지고 나와. 가위 포장지를 뜯기 위해서 가위를 쓰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를 쓰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갑시다. GTR 대 콜벳. 약간 뜬금없는 조합이긴 한데 얘도 유언을 안 남기네. 자식, 어차피 나한테 질 거란 걸 알고 있는 건가? 난 이미 GTR이 겁나, 뭐야 저거? 난 이미 GTR이 코너에서 겁나게 무겁다는 걸 내가 스스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 친구가 아마도 무서운 건 일반 차량들이 더 무섭지. 아, 여기 직선 왜 이렇게 많냐? 300km.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참 예전에 부가티 베이론 챌린지를 통해서 387km라는 희대의 속도를, 쟤 왜 이렇게 빠르니? 희대의 속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카메라 흔들리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취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이. 제가 걱정되는 건 제가 일반 차량들을 잘 피할 수 있냐 그런 건데,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뭐가 막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이게 나랑 같은 방향에서 가는 차인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차인지 보이질 않아요.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직선만 있냐? 50% 동안 직선이네? 직선빨로 승부하라는 경주인가?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따라잡아? 아니면 어딘가에 그게 있겠죠? 코너를 좀 돌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아마도 이대로 끝내진 않을 거 아니야. 설마 으아 차차차 너도 박았니? 너도 박았구나. 아 너는 브레이크 밟았겠지. 하지만 나는 벽타기를 쓴다 이거지. 그 옛날 2010년 그란트리스모 5 공식 대회에서 있었던 전설의 벽타기. 아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 약간 좀 쎄한데?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거든. 짜여진 각본이니 그거? 아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요. 와 멋있다.
이거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될까? 이게 비주얼이? 어, 된다. 이게 지금 시속 3,400km로 달리고 있는 두 자동차인데. 왜 나 투명해 보이냐? 내 얘가 투명해야지 왜 내가 투명해? 나쁜 놈들아. 네, 이렇게 좀 약간 좀 멋쟁이가 없네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가자. 아직 승부는 아직이다. 여기서 다 말리네. 여기서 다 말리네. 여기서 다 말린다. 야, 이 이벤트는 그야말로 직선 이벤트였네요. 그렇자. 끝났다. 거꾸로 가는 거 국룰이라고 했지?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몰라. 죽거나 뒤졌거나 둘 중 하나겠죠? 차 내놔. 이 마르콜 이기다니 정말 잘하네요. 다음에 운전을 좀 교육해 줄래요? 오, 매너 있는데. 오, 매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나는 쓰레기였던 것이다.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긴 임마. 찾다가 왔지. 그래서 오렌지 손목밴드를 구하러 갑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오렌지가 한국말로 뭔지 알아봐야겠네요. 아니면 그냥 오렌지 밴드라고 할까? 왜 한국말로 썼지? 옐로우 밴드, 오렌지 밴드. 연출 똑같겠죠 또. 기대 안 해. 축하해요. 오렌지 손목밴드를 땄군요. 유명한 선수들을 차례차례 꺾고 있네요. 똑같아. 다리우스도 닥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던데. 시간만 다르죠. 시간만 다르고 다 똑같은 연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렌지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레벨 1580포인트. 미쳤죠? 상하편으로 끝낼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상중하가 나오지 않을까. 180포인트니까 180. 잠깐만요. 자, 암산이 안 돼갖고 계산기도 돌려봐야 돼. 1580포인트를 180포인트로 나눕니다. 9번 경주해야 되는데, 밀린 쇼케이트 이벤트도 해야 되고, 아마 오렌지에서 상중하로 처음으로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얘기 할 것 같아. 좀 드셔보시죠. 송이버섯이 정말 정말 맛있어요. 물론 맛있겠죠, 말릭씨님. 저 먼저 지금 마치 타고난 호라이즌 챔피언처럼 이벤트를 휩쓸고 다니는 신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친구가 관중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우승하기 위한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챔피언이 되려면 진지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죠. 전혀 위협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댄, 레이서는 항상 승리를 위한 희망을 품고 살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패배의 위협에 놓여있기도 하죠. 맞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와우, 말릭씨 멋진 말이군요. 제가 이해할 만한 말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운명은 누가 최고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운명은 자기가 합당하다고 느끼는 대로 승리를 결정짓죠. 대상이 누구든 말이에요. 뭐야? 그야말로 소식통이죠, 친구들. 대는 나중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락음악의 천국 호라이즌 락스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음 라이벌의 미쳐버린 인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얘 들어가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맨날 하는 게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